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좋은 칼럼 하나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동서고금의 숙제집이라는 칼럼이고요. 이건희 칼럼이라고 합니다. 삼성그룹사의 그 회장님 이건희가 아니고 동명이인이시죠? 근데 이분도 뭐 부자세요. 경제 전문가고 부동산, 주식, 뭐 채권, 그러니까 뭐 재테크는 다 하시는 분 중에 하나십니다. 이제 원로시고요. 자녀분들은 이미 다 장성하신 분이죠. 네. 저는 이분을 행복 재테크란 카페에서 처음 뵙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칼럼도 여러 가지 그런 카페에다 올려주시는데, 좀 그때부터 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책을 냈을 때, 수도권 알차 부동산 답사기라고 첫 책을 내는데, 이분께 추천사를 부탁드렸었고요. 흔쾌히 써주신다고 하셔서, 첫 책에, 이건이라는 이름으로 추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영광이었죠. 아무튼 이분이 머니S라는 주간지에 매주 칼럼을 기고 계신데요. 이번 주 칼럼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경제 칼럼들을 써주시는데, 2주 전 주제가 주택이었어요. 동서고금의 숙제 집이라는 주제로 써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주거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갤럽 있을 때도 제가 했었고요. 저도 한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다섯 번 했겠죠. 그때 조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력 소요 연수가 평균 6.7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 조사했을 때보다 최근에 왔수록 더 줄어들었다는 것들이죠. 과거에는 거의 8.5년이 걸렸는데 거의 2년 이상 단축이 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PEIR라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 구매할 수 있는 그 기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7년 전으로 그러니까 직장 생활 시작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7년 정도면 집을 살수 있다는 것들이죠. 물론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더 빨리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살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늦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렇다지 그렇게 않다고 해서 이 수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지금 신혼 신고 혼인 신고 전부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23.2%.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미 혼인 신고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다라고 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수치 중에 하나죠. 아마 이것 때문에 뭐 점점 줄을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요. 증여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또, 지금 결혼들을 늦게 하다 보니까 돈들을 모아서 재테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결혼하는 집들도 꽤 많다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게 이제 자기들이 살 집은 아니더라도 투자 차원으로 사두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이제 집을 한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에는 그렇게 잡힐 겁니다. 결국은 이제 1억 원 이하의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집들도 많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세 1억 원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세가 싼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소액을 가지고 집을 살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무튼 집이 있어야지 결혼할 조건,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거를 마련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살림을 마련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 분들보다는 집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더 좋은 것들은 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집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혼 3년 차 신혼부부가 27만 8천 쌍 정도 되는데 혼인 1년 차의 주택 소유 비중이 36%입니다. 그러니까 10세대 중에 10명 중에 3, 4명은 집이 있다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결혼을 함께 살아가면서 맞벌이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부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건 이분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읽어드리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거실태 조사와 신혼부부 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짝수년에는 뭐 주거실태 조사, 홀수년에는 신혼부부 실태 조사 이런 것들 했거든요. 제가 갤럽 했을 때 저희 팀에서 다 담당해서 했던 조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비율이요. 2014년도에는 79%였는데 2016년도에는 82%, 17년도에는 82.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수치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통계 자료에 모집단이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어디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이거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집단 중에서 최소한 몇몇 부분을 샘플링해서 정교하게 조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회가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굴 조사했는지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결국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수치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오역을 시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게 연령별로 분석하게 되면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내 집은 꼭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40대 미만이 75%인데 65세 이상은 90%입니다. 그러니까 90%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폭락을 주장하시는 모 전문가님이 은퇴할 경우에 집들을 대부분 팔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통계를 보, 그, 그런 주장을 보고 되게 뜨아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조사 말고 미래주택 조사라는 것들을 지금 15년째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자가로 살고 있는 분들한테 현재 집을 은퇴 후에 팔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있어요. 거의 전체 베이스죠. 네. 이 90%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집을 팔지 않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꾸 그런 주장을 하실 때마다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팩트는요. 지금 통계 조사 결과상에 의하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집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들이 지금 한 거의 15년 동안 조사 결과로 제가 지금 누적치로 갖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내 집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연수에 대한 것들도 그래프로 그려 있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보시죠. 그리고 주택 가격을 등락을 점치기 어렵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의 주제는 뭐냐면요. 주택 임대료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집 마련을 하자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요. 이 월세에 대한 비중은 월세에 대한 금액은 점점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든 우리보다 못 사는 뭐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나라가 주거에 대한 비용은 제일 저렴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부분들은 더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요. 월세는 특히 도심 지역의 월세 같은 경우는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거주할 지역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연금만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집으로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김건희 선생님의 주장이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노후에도 주거에 돈은 계속 들어가며 물가가 상승하면 결국 주거 비용도 올라간다. 은퇴 후에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진다. 대다수 사람은 연금만으로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기 힘들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노후에 주거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된다. 시세 차익이나 투자는 그 다음 문제다. 굉장히 핵심이고 요약을 잘하셨죠. 저도 100%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집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집을 갖고 계시면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냥 그 집에 사셔도 되고요. 세를 주실 수도 있고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내집 마련하는 것들, 내 집에 있어서 한 주택 정도는 지키는 것들을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